부야.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뭐여봐요 동물의 숲 엉덩만성 2일차입니다.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뭐야 이거? 아이씨 뭐 그래 빨리 얘기해봐. 자 지금 새벽 3시 7분이에요 뭐야 응 첫날에 해봤어. 눈의 결정 리스 레서피? 오 이렇게 뭔가 좀 매번 접속을 하면은 이벤트 같은 게 발생되나 보네요? 레서피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게임 소리 안 크니? 짠짠짠 피곤한 내가 왔어요. 오늘도 열심히 잡초를 뽑아볼까? 뭐야? 아 이게 카메라 각도를 내린 상태로 움직이진 못하네? 위로 되어 있는 상태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편지 확인 안 하냐고요? 아 이게 편지가 왔다는 표시야? 엄마? 엄마 동숲에요? 지금쯤이면 무인도에 무사히 도착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선물을 함께 보낸다. 먹어도 되고 심어도 된단다, 엄마가. 나 진짜 엄마가 보낸 줄 알았네. 인벤토리 선물 열기 오렌지. 오렌지를 심을 수도 있나 보지? 심으려면은 당연히 어? 야! 너 왜 녹았노? 어? 에이 소리 왜 이래? 너 왜 그래? 안 돼. 이거 시간 지나면 죽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끊기지? 잠깐만요.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선물 받은 레서피. 눈의 결정 리스. 네 개나 필요해. 간단한 레서피라며 스바라시아. 아 리스가 문에 장식하는 거예요? 스타! 예. 이거 시간 지나면 나중에 잡초도 막 엄청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나? 오랜만에 들어오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그죠 그죠 그럴 것 같아. 저번에 비해서 잡초가 좀 자랐어. 그럼 이게 좀 주기적으로 접속을 유도하게 만든 거네. 섬 이쁘게 관리하고 싶으면은 매일 들어오세요. 하이야. 아이씨. 눈이 옹이구멍이야? 못 찾아. 아니 왜 또 보는 각도를 바꿔? 하이야. 이제 보이지? 보인다 보인다. 봤다 봤다. 울어. 촛! 엥? 통살이야? 빙어? 얼음 없이도 잡히는구나. 어? 얘 좀 커 보이지 않니? 이걸 못 보네. 쟤 생선 대가리라 그런 거? 됐다. 봤다. 되게 열성적으로 건드리네요. 조그만데? 옐로우 퍼치. 별로 노랗지도 않잖아. 옐로우 퍼치? 왠지 좋아 보이는 이름이야. 눈덩이가 생겼어. 집을 순 없네. 또 눈사람이나 만들어줄까? 아, 나 진짜 이 각도 씨. 하! 제발 봐줘. 하! 이제 보이지 않냐? 이 정도면? 어? 친구야. 이제 보이지? 보이지? 물고기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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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와. 물어. 에? 황어? 왠지 마이너에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물고기 종류 미쳤다. 내꺼. 화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방송 컨셉이야. 내가 진짜 화내는 것 같아? 맞아, 이 쓰레기 똥개! 얜 송사리 같다. 진짜 조그맣다, 그림자. 와, 뭐야, 이게? 클리오네. 천사가 된 기분이야. 얜 뭐지? 산호? 어라? 주머니가 가득 찼네? 다른 거랑 바꿀까? 고기 됐네. 아, 이 종류별로 다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달려. 너굴상 아이템 받아 됐네. 팔고 싶어. 팔면 안 되지. 물고기는 다 다쳐야지. 생물을 잡았어. 거미.
뭐지? 새로운 이벤트인가? 네, 요요. 아, 범범이야. 우, 세운유, 남모정아지. 지금 범아이는 성서, 불린들루, 하이서. 그 저만, 그 어지하게 지르고, 정민우무라서, 저의 생물무일이. 손님의 도움이 아니라 그냥 협박 아니야? 뭐 범아는 형이고, 범인자, 하나, 둘, 셋. 지금 다시 범아무라서지. 뭐, 정말이구. 아서, 남대주 저구리. 아, 민. 사실 지금 성인의 짐, 이란의 범죄지. 그녀. 길이 개심이 아래구리. 저만은 마원 오정과석. 아, 음식으로 가는 대리야. 저의 샘들에서 이동이, 아무라를 구한 짐인지. 그서 이자기 선 구저구, 저 사하로 개구리. 오! 에? 저 사격, 그 옷이란 불 냄비도, 마균의 짐이 남들이. 니가 해! 장자는 군 범위 아래. 올탱이가 없네. 뭘 하면 될까? 이주 비용. 퇴! 왜 한국어가 들리냐고? 한국어니까. 박물관은 광장의 바로 위다.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삽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삽으로 파보라고? 삽이 없어. 나 아직 삽이 없어! 근데 바로 뒤에다가 이거 만들자. 상상해보기. 텐트가 왜 이렇게 커? 오, 이런 식으로 없애야 되는 것이 조금 있지만 여기로 정할까? 오케이! 됐어. 억울아. 이제 아이템 좀 받아줘. 나 인벤토리 없어. 미쳤고 말고. 재촉하는 거 같은데. 그러고 보니 오늘 출석 체크 안 했네요. 출석 체크 어떻게 하는 거지? 50마일 주던데. 기계를 들어가야 되나? 오예. 어? 뭐야?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박물관에 직접 가가지고 아이템을 줘야 되는 건가? 근데 오긴 했어? 공사 중이잖아. 나 아이템 이거 뭐 못 버리나?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나? 금고에다가? 아닌데, 옷밖에 못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우와! 너 별게 다 있구나. 자랑하기. 와우! 왜 이건 또 조금 해? 같은 곳에 넣을 순 없는 건가?
쳐. 안 되네. 어? 어항 불도 켜진다고? 개쩐다. 일단 여기에다가 다 배치를 해놓자. 이거 왜 불 꺼져 있냐? 엥? 이뻐. 됐다. 콘수 두지 마세요. 강퇴당한다는. 어? 뭐야? 뭐? 뭐? 알람이 왔는데? 바위로 만든 횟수 오늘 5000 찍겠다, 그지? 5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미친. 인테리어로 방을 더 화사하게. 15개? 텐트가 조그만데 저기에다 어떻게 15개를 쑤셔넣어? 어? 5000 완성. 이렇게 하면 집 확장 공사도 해주나? 이주 비용. 지금 낼게. 그저 그래. 이 플랜은 불편을 즐기는 콘셉이라고?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을 만드는 옵션 서비스? 이 자식이. 좋아. 난 평생 텐트 생활로 산다. 아닌가, 남들 다 이쁘게 집 짓고 하고 살고 있는데 나만 텐트 생활 계속 유지하는 거는 좀 슬프려나. 일단 해안가에 매우 독특한, 야 개커 저거 뭐야? 물었어! 가자미! 이건 잘 보니 넙치? 넙치야? 가자미랑 넙치 차이가 뭐..아!
아, 엉덩 낚싯대가. 잘 가. 야, 이것도 서비스 저번에 그 못했는데 이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열렸어요? 지금 나 놀리니? 외출할래. 지인을 초대할래. 외출할래. 다른 사람 섬을 놀러 갈 수 있어. 온라인으로 통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로컬 통신 섬도 있어? 와, 그럼 내가 히쁨이 섬에도 놀러 갈 수 있는 건가? 근데 지금 쓰는 인터넷이 달라가지고 못 갈 텐데. 갈 수 있나? 한번 해봐야지. 인터넷 접속을 종료하고 로컬 통신을 준비합니다. 놀러 갈 수 있는 섬을 찾고 있습니다. 까비! 그럼 나중에 히쁨이 섬 놀러 가야지. 온라인으로. 아, 히쁨이가 동숲을 켜놓고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나중에 해봐야겠다. 히쁨이 섬 놀러 가면 히쁨이도 좋아하겠지? 가자마자 훈수질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너같이 가난뱅이한테는 이 정도 돈이 어울릴 듯 하면서 돈도 막 기분 나쁘게 던져주고. 엥이 뭐야? 메시지 보트? 메시지 보트를 한번 열어보자. 뭐야, 다이 카드가 있는데? 이걸 주운 사람에게. 번득 떠오른 거울 다이 레시피인데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카드에 같이 적어서 보낸다. 심플하긴 해도 이게 있으면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해서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발상의 천재 휘니 보냄. 다이에서 피었기. 목재 테이블 거울. 배우기. 뭐든지 배우면 좋지. 목재 테이블 거울 레시피를 배웠다. 야, 엉덩 잠자리채 만들어 가자. 디아이와이 다이 아니야? 다이 맞잖아. 그럼 디아라고 읽는 건가? 어떻게 읽어? 다이 할래. 이런 작업도 다이라고 하는 거 맞잖아. DIY라고 읽는다고? 아니야! 이거 다이라고 하지 않나? 일단 낚싯대. 더 만들래. 목재 테이블 거울. 이쁠 것 같아.
그나저나 삽은 언제 만들지? 소박한 다이 작업대. 철광석이 없네. 목재 테이블 거울. 철광석. 어떡하지? 말뚝은 왜 필요한 거야? 어따 써? 아, 다이가 do it yourself의 약자라서 철자 하나하나 읽는 게 맞대? 뭘 하면 될까? 마이홈 상담. 집을 만들어 보자.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땅에서 이 조그만 섬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야, 주인공은? 선택지가 없어! 98,100 연병 자빠지고 여기 아주 절로 나오네, 씨. 잘 부탁해 하면 어떻게 돼? 빨간색이지, 지붕은. 회원 레벨이 오르면은 뭐살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나? 너굴 마일리지 플러스 서비스? 내 집은 어디다가 세울 수 있는데, 일단 너굴 마일리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회원 레벨이 올라 너굴 마일리지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굴 마일리지 플러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마일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너굴 마일리지 플러스 회원 한정 교환 아이템도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게 뭔데? 다이 권장 캠페인. 마일 쓰고 마일 받는 캠페인. 아, 그러니까 하루에 이 관련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은 두 배를 준다. 바로 찍어. 됐어. 깨또다재? 이제 두배안 주네. 그룹 체조를 하자? 저런 게 있냐? 앞에 라디오 있던데? 라디오 틀면은 애들이 단체로 나와서 그룹 체조하나? 그룹 체조를 할수 있는 라디오야. 당장에. 일일 퀘스트네. 좋다. 널 마일리지 노가다 좀 해보자. 그룹 체조를 플레이하는 법. 두 종류의 조작 방법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조이콘을 잡고 몸을 움직이는 조작. 컨트롤러로 버튼을 입력하는 조작. 조이콘으로 플레이하고 있을 때에만 몸을 움직여서 체조할 수 있습니다. 체조를 잘하려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나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말이 표시됩니다.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그룹 체조에 참가하시겠어요? 와! 나 일어나서 할래! 라디오 체조는 오른쪽 거, 오른손으로 조이콘을 잡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플레이할 때는 순서에 맞게 스트랩을 착용한 다음 꼭 잡고 손에서 놓지 마세요. 주변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캠 키라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 맞아? 얘 왜 인식 안 해? 어, 인식한다. 새벽 3시에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아닙니다. 끝. 마일리지를 일일이 받기 위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좀 귀찮군. 그냥 자동으로 적립되면 안 되나? 와, 300. 다음에 다이 권장 캠페인 이건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냥 뭘 만들면 되나? 세 번 만들면 되나? 소모품은 이렇게 배경이 밝은 색인가 봐. 그리고 장식품은 갈색. 이건 뭐야? 특별 모을품은 파란색 뭐 이런 건가? 낚싯대를 여러 개 만들어 놓자. 한 번에 두 개 못 만드나? 나뭇가지가 부족해. 뛰어! 흔들어! 아, 내놔! 나뭇가지! 봐줘! 됐어. 달려! 아, A를 누르면 약간 빨리 만든다고? 해봐야지. 존나 빨리 만들어! 어디 보자. 짜잔. 벌써 800이나 모았어. 마일 쓰고 마일 받는 캠페인. 어, 마일을 써야 되나 봐. 고객님의 어카운트를 마일 교환 서비스에 등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마일 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용하실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너굴 마일 교환.
마이 디자인 프로 에디터. 도구도 쉽게. 근데 두 번을 써야 되는데 나는 지금 싼 거 사야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일단 부채는 너무 필요가 없는데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너굴 쇼핑으로 가보자. 아, 이거는 벨이네? 잠깐만. 스페셜 특전. 아씨, 야 이거는 그냥 손해잖아. 안 쓰는 게 더 이득 아니야? 마일 쓰고 마일 받는 캠페인 400. 오, 아, 그리고 500마일만 쓰면 되네. 500마일 쓰고 400마일 돌려받는 거네. 예, 100마일 손해네요.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일단 500 이상으로 그러면은 두 번을 살 필요가 없고 그냥 500 이상을 쓰면 되는데. 도구도 쉽게. 주머니 정리 테크닉. 어, 5000. 씨, 정신 나갔네. 잠수복? 이거 입으면은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나? 어? 진짜? 바다 들어가죠? 저거? 있으면? 오! 그럼 당장 구매. 800마일입니다 교환하시겠습니까? 예! 그 외의 물건을 교환하시겠습니까? Nope. 일단 달성을 했고. 와, 400. 이제 낚시 5번 하면은 300. 낚시 5번. 인벤토리 확인 좀 하자. 아이고 씨. 야, 엉성 낚싯대를 그 섬 주변에다 뿌려 놓는 거야. 스노클이 있어야 된다고? 스노클이 뭐야? 숨쉬는 도구? 이런 바위 쪽에다가 올려놓는 거지. 배짜기. 없어도 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옷을 입어보. 옷이 어딨어? 어? 아, 옷이 내일 와요? 아씨, 진짜 쌍놈의 게임. 아, 뭐든지 다 내일에. 아,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사람이. 바위가 저기 하나밖에 없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엄마야. 어? 잠깐만, 배치하기야 이건? 근처에 두기는 뭐야? 응. 이건 그냥 떨구는 거고. 배치하기는 뭐지 그러면? 그럼 여기 문 앞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면 낚시가 잡히니? 왜냐면 돌자리가 없어. 아, 근데 장식이에요. 별게 다 장식이 되냐. 그럼 장식이 더 간지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놓자. 공구 상자로 보이면 어, 저거 뭐지 하고 또 집어들 수 있으니까 내가 까먹고. 그리고 이제 낚시하자.
뭐야, 왜 잠자리채 없어? 아! 슈퍼 도겜! 여기에서 낚시를 왜 해? 물고기도 없는데. 물고기 찾아. 여기 있다. 슛! 정확해. 빙어를 잡았다. 봤지? 너 뭐 뭔가 어 봤다. 헛! 차! 옐로 퍼치. 뭐야, 나 낚시 벌써 세 번 했나? 아닌데? 아, 이게 달성이 됐구나. 똥. 300. 그리고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네. 다섯 번. 세 번을 더 낚아야 돼요. 봤다, 봤다. 진짜 조그맣네, 그림자. 납줄게. 잡았던 거네. 어! 저 뭐야? 아! 아, 개 커 보이는 거 있는데, 저기. 그게 뭐지? 에? 저거 뭐야? 저것도 나중에 어? 으스. 너 뭐야? 쇠똥구리야? 쇠똥구리가 왜 눈을 굴리고 있어? 근데 주머니가 가득 찼어! 바꿀래. 도끼가 두 개였네. 바꿔. 됐어. 어라? 아이씨. 아, 인벤토리 정리 어떻게 해? 일단 너구리한테 팔 수 있는 걸 다 팔자. 빨리 기증해요. 아, 기증을 하고 싶은데 부엉이가 없어. 얘한테 이제 기증 안 되잖아. 마이홈 상담. 오케이. 팔고 싶어. 오렌지는 팔면 안 될 것 같고. 연잎 성게. 아, 왜 자꾸. 아, 왜 취소키랑 확인키랑 반대로 있냐고. 액박이랑 겁나 헷갈려. 뒤지겄네. 요거랑 납줄개는 한번 제출했으니까. 방석 고동 옐로우 퍼치도 있고
산호는 뭐 나중에 쓰레기겠지? 벌집? 벌집 필요할 것 같아. 잡초. 됐어, 다 버려. 할래. 뭐지? 또 뭐가 달성됐노? 아이씨, 달성된 거 되게 많네. 보기 귀찮다. 나중에 하자. 그러고 보니까 폐기물들 담겨져 있을 거라며. 그죠? 야, 폐기물. 아, 뭐해? 아니, 미친놈아. 들어가. 텐트를 잡게? 열어. 아, 뭐야? 하루 지났는데 왜 폐기물 없어? 낚시해야 되는데. 낚시. 여기 좀 커다래 보이는 게 있는데? 침착하게. 와, 농어다. 크다. 1시간 뒤가 내일이라고? 5시쯤에 초기화 되나 보지? 아이, 이 개색. 아, 얘왜 이래? 됐다. 이건 백방받다. 안볼 수가 없다. 미끼 무조건 물어본 것이요. 네가 미끼를 콱 물어보는 순간 너는 내 손에 있을 것이요. 와, 이건 뭐야? 동사리. 작은 게 얼굴은 우락가. 여기다 던져놓자. 내일 되면 막 얼어 죽어 있고 그러진 않겠지? 5개월 오늘 방송 파이팅. 우와! 넙치 바닥에 깔려 있는 거 봐. 은신술의 달인. 농어는 저번에 냈잖아, 그지? 이렇게 둬야지. 뭐야 이거? 친구 만들어줄까? 근데 머리로 쓸게 주변에 없는데? 빠빠빠. 나중에 하지 뭐. 귀찮아. 그나저나 1캐는 달성이 됐는감? 됐는감! 짜잔! 이건 뭐지? 소라게 잡기 캠페인. 필요없는 물건 삽니다. 이게 두 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퀘스트가 계속 생기니까 좋네.
아, 왜 계속 삥삥거려? 삥구야? 아, 이거 다 받을 때까지 계속 삥삥거리나? 시끄러워 죽겠네. 네, 근데 금방 모인다. 와, 500. 이주 비용 마일 100. 다 했나? 다 했다. 생물 도감. 이번 달 출연 시간. 아, 이거 내가 기록을 한 건가? 아니면은 진짜 이 시기에만 출연을 하는 건데 내가 그걸 잡은 건가? 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때가 그 등장하는 시간이구나. 얘는 그러니까 언제든 등장을 하는 거고, 얘도 언제든 등장을 하는 거네. 2월달 다른 달은 못 본. 뭐야, 이거 겨울에만 나와요 얘? 12월, 1월, 2월에만 보인다. 얘도 겨울철에만 볼 수 있네. 그럼 이거 도감 다 채우려면 1년 내내 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거네? 뭐야, 저거 사람 얼굴 같이 생겼어. 무서워. 얘는 진짜 흔한 애고. 얘도 흔한 애고. 물고기. 얘도 겨울에만 등장하는 친구네요. 빙어도 겨울에만 등장하는 친구. 얘도 겨울, 초봄. 얘는 아무 때나 다 나오네. 다 봤다. 만호.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뭔가를 더 막 개빡세게 해야겠다 이런 거 없는 거죠. 오늘은 1회를 한 걸로 만족을 하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진도는 나갔네. 에, 집도 신청을 했고, 박물관. 뭐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야, 저 뭐야? 아, 근데 지금 싸봤자 이거 나 못 먹는 거 아니야? 아이씨. 아니, 진짜 쓰레기 게임이라니까. 어? 나비다. 진짜 나비다, 이거. 잡았다! 이건 배추 흰나비! 끼요? 도감이 채워졌어. 한여름에는 못 잡는 친구네. 곤충 헌터. 열 종류의 곤충을 잡았군요. 아니면 열 마리인가? 열 마리인 듯? 어쩌거나 난 오늘 할 건 다 했다. 약간 깨작깨작 해야 되는 게임이네. 한 번에 진도를 팍 못 빼고. 어? 울어. 그렇지! 핫! 뭐야 이거?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바로 풀어줘. 배치의 아기. 배치의 아기. 됐어. 낚시 실패하는 경우도 있냐고요? 아, 이렇게 그 실패는 할 수 있는데 컨트롤을 제대로 했는데 실패하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쵸 여러분? 실패는 내가 그지같이 눌렀을 때나 실패하는 거지. 할 거 다 했다. 뭔가 좀 아쉽네. 막상 하려고 이렇게 마음 잡으면은 원래 좀 우리가 진드거니 하잖아요. 어? 뭐야 도망갔어. 여기 안에 우물이 있었구나. 우물이라기보다 그냥 호수. 좀 컸는데. 어? 야! 돌아보지 않을래? 친구야! 제발 여길 봐줘! 야! 현실처럼 물가에서 뛰면 물고기가 도망쳐요? 그렇구나. 아 진짜 디테일하다 게임이. 봤다! 조그만 것도 도감 채울 수 있지. 아 물어 빨리! 어? 이 간을 몇 번을 보는 거야 이씨. 붕어. 붕어? 붕어 우리 잡은 적이 있던가? 붕어도 받쳐보자. 자,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만 하고. 뭐가 이렇게 많아? 수족관이야? 자자. 다들 고생했어요. 그냥 이게 끝이구나. 응.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장된 거 맞냐? 잘 자.